무슨 멸치가 아니라 이게 다 알입니다. 알이 그냥 몸통을 지배하고 있어요. 멸치랑 맛이 완전 달라요. 굉장히 고소해요. 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안주가 TV. 아, 참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요거 해달라는 분 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았는데 조금 굽기가 귀찮아가지고 안 하고 있었는데요. 가성비 아이템으로 사실 이거만 한 게 없거든요. 바로 시사모 구이입니다. 사실 시사모가 뭐냐면 열빙어예요. 여러분들 이자카야 가시면 요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요거 구우면은 이 안에 알이 정말 정말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특히 비린내가 거의 안 나는 생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 들어있는 알이 보통 여러분들이 날치알이라고 이렇게 다 구매해서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알이 두 가지 종류일 거예요. 두 가지 사이즈 정도 되는데 큰 게 날치알이고요. 보통 날치알이 비싸기 때문에 작은 거 쓱습니다. 그게 바로 열빙어 알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가격 또 싸기 때문에 잘 굽기만 하면 정말 정말 좋은 술안주가 되는데요. 요거는 비비수살이라는 데서 구매를 했고요. 25마리에 4,900원입니다. 싸죠. 원래 저렴한 생선이고 생선구이 중에서 가성비 진짜 최고로 치는 생선인데요. 일단은 냉장해동 싹 해놨고요. 딱 봤을 때는 무슨 큰 멸치 같죠. 이렇게 직화로 이렇게 구우시면 정말 정말 맛있는데요. 사실 직화는 제대로 못 구우시면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찢어지고 그러거든요. 에어프라이기나 개인적으로 이 후라이팬에 구우셔도 된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프라이팬에 구워가지고 막걸리랑 같이 먹어보면서 과연 이게 어떤 맛이 날지 잔PD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뿅! 굽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 불을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알 속 깊까지 익히시려면은 세게 하면 안 된다. 은은한 불에서 기름 살짝 퍼서 살살살살 구우시면 됩니다. 바로 요렇게요. 기름 살짝 두르고 하나, 둘, 셋, 넷. 보시면은 13마리 구웠고요. 12마리가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4,900원 시키셔도 혼자서 이거 두 번 정도 드실 수 있어요. 보통 요 정도면 여러분이 딱 봐도 1인분 정도 되겠죠? 요 상태에서 소금간 살짝 할게요. 소금간. 소금을 쏠쏠쏠쏠쏠쏠쏠쏠쏠쏠쏠 살짝 소금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후추까지. 후추들 후추. 여러분들 후추랑 소금을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취향입니다. 안 한다 그래서 맛이 없어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본연의 고소한 맛을 더 즐기고 싶다 그럼 후추 소금 안 하셔도 되고 소스만 찍어 드셔도 됩니다. 이게 몸통을 집으면 몸통이 약하기 때문에 찢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잡고 빠떼로 돌리듯이 이렇게 돌려주시면 안 찢어져요. 빠떼로 돌려버리면은 절대로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딱 절반 넣었어요. 절반. 아주 아주 약불에 해주셔야 돼요. 세게 하면 안 돼요. 열심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혀지는 동안에 막걸리나 타봅시다. 보통 시사모를 사케랑 많이 드시는데요. 저는 오늘 막걸리가 땡겨가지고 막걸리. 좋아. 알아서 섞여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끝에 남았을 때 잘 돌려서 이렇게 돌려볼까요? 좋아. 잘 익고 있습니다. 좋아요. 잘 익고 있어. 원래 생선 먹기 전에는 여러분들 소독을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막걸리로 소독 한번 가시죠. 참. 입맛이 막걸리다. 어우, 시원해. 잘 구워지고 있는데 여기 알 보세요, 여러분들. 와, 알도 보이고 대로 굽고 있습니다. 요거는 빨리 구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천천히 굽는 겁니다. 마지막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아시죠? 토치 가자. 다 구워졌는데요. 마지막 있죠. 숯불에 못 구웠기 때문에 불향이 좀 덜 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된다? 토치. 꼭 토치를 구실 때는 요거 불 끄고 하셔야 돼요. 오호, 그렇지. 그러지. 다 구웠습니다. 생각보다 기름도 많이 안 튀고 어렵진 않았는데요. 시간은 조금 걸린다는 점 보여드릴게요. 정말 잘 구웠죠. 기가 막힙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궁금한 점이 뭡니까? 안에 알이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궁금하시죠? 와, 여러분 진짜 대박입니다. 와, 안에까지 진짜 다 익었어요. 알 대박이죠. 그냥 몸통이 자체가 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머리를 안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 솔직히 머리를 좀 바싹 익혀가지고 먹으면 머리도 고소하거든요. 다 씹어 먹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토치하실 때 머리 위주로 바싹 쏴주세요. 그래야지 훨씬 더 바삭합니다. 꿀팁.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비린내 1도 안 나고 정말 정말 고소하고, 일단은 소금 후추 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이 워낙 고소하기 때문에 후추 맛이라든지 짭짤함이랑 별로 안 느껴져요. 고소함이 팍 치고 올라오는 약간 그런 느낌. 두 마리씩 간장 살짝 찍어가지고 이거는 바싹 잘 굽잖아요. 진짜 지구상 최강의 안주입니다. 진짜 비린 생선 못 드시는 분들도 이거 드시면은 그냥 무조건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은 생선 살을 살짝 씹혀요. 살짝 씹히는데 안에 있는 알을 즐기는 거거든요. 와, 명란구이 막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가성비 짱. 짱. 참, 참, 참. 오, 막걸리랑 궁합이 너무 좋은데? 제가 요거를 자주 먹던 거예요. 그래서 저의 취향, 소스 취향은 간장이거든요. 그리고 와사비도 좋고요. 일단은 마요네즈 먹어도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마요네즈 한번 찍어 먹어버릴게요. 그래서 마요네즈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런 느낌. 마요네즈 이런 식으로 딱 찍어 드시면은 고소함 3배. 어? 떨어졌다. 마요네즈도 짱 맛있어. 고소함 플러스 고소함. 아, 고소당한 게 있는데 이러다가 살짝 느끼해지면은 양파. 요즘 양파 농가 어려운 거 아시죠? 우리 양파, 양파 진짜 이거 엄청 쌉니다 지금. 너무 맛있지 뭐야. 팬에 기름을 둘러야 된다는 점 말고는 이거보다 완벽하고 저렴한 가성비 안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이번에는 두 마리 해가지고 두 마리 해서 통째로 이렇게 초장 찍어가지고. 멸치 같지만은 멸치랑 맛이 완전 달라요. 굉장히 고소해요. 오늘은 라이브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 형 와사비랑 왜 안 먹었어 이거 나올 거라서 이렇게 와사비 찍어가지고 간장까지. 와사비랑 조합 짱. 이거만 먹으면 좀 느끼할 수 있거든요. 계속 고소하다 보면은 기름도 둘러졌기 때문에 느끼한데, 와사비하고 통양파 하나 딱 준비하셔가지고 무거운 먹고 아우 맵다 그러면 이거 먹고 무한 반복하면서 술 한 잔. 참, 참, 참. 저희 집에 있는 건데 요거 호롱 낙지 할 때 썼던 이 낙지 소스거든요. 요 낙지 소스 한번 발라서 먹어볼게요. 이렇게 먹으면 어떨지. 촥촥촥 이렇게 발라서. 야, 이것도 맛있겠는데? 어, 이거 죽이는데 느낌이?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막걸리 한 잔 따르고. 막물리에 막물리. 어우, 다 튀어요. 미안합니다. 어. 제가 이걸 리뷰를 왜 안 했냐면 이걸 리뷰하는 순간 무조건 거의 가성비 1등이에요. 필살기처럼 쓰고 싶어가지고 안 했는데 더워가지고 지금 막 땀이 나는데도 이거는 구워 먹어야 돼. 근데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맛있는 거는 보시면 무슨 멸치가 아니라 이게 다 알입니다. 알이 그냥 몸통을 지배하고 있어요. 명란의 고소함 있죠. 가염만한 명란보다는 조금 고소함은 덜하지만은 명태알의 준하는 고소함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호불호가 거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알에 살짝 찍어가지고 이렇게 미친 맛, 미친 맛. 제일 중요한 사실은 가시가 그냥 실같이 부들부들합니다. 요거 하나랑 딱 막걸리 한 병. 요 막걸리가 또 이렇게 밥 한 끼 아니겠습니까? 요 막걸리 툭 떨어가지고 간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혼합일체 됐죠?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막잔하겠습니다. 참, 참, 촤! 자, 오늘은 막걸리 한 병하고 열빙어 4,900원 25마리 해가지고 13마리 바싹 구워가지고 먹어봤는데요. 뭐 이거보다 가성비 좋은 알배기 생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먹을 수 있는 가장 저렴하면서 고소한 생선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에어프라이기에 드실 때는 밑간 살짝 하셔가지고 겹치지 마시고 그 용량에 맞게 넣으셔가지고 잘 구워서 드셔보세요.
에어프라이기 넣으실 때 기름 한번 꼭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냥 넣으시면 안 되고요. 그 열빙어 껍데기에다가 기름 싹 발라서 구워서 드시면 2차 안주로는 아마 이것만 생각날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고, 알 성애자분들 계시죠? 알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날치알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혹시나 여기까지 보시는데도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한 번만 눌러주세요. 최가재 해주가 TV 참 PD였고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